제 노래들 같이 작곡하고 노래 만들고 있는 강준이라고 합니다. 앞에 재웅 씨는 별로 안 떠신다고 했는데 저 원래 되게 많이 떠는 성격이라서 지금 더 떨리는데 여기가 또 춥고 배고프고 이래서 다 떨리거든요. 아무튼 오늘 노래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 활동을 할 때 보통 만약 그 공연 같은 거 먼저 많이 하다가 거기서 쌓인 곡들로 앨범 내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활동하시는데 저는 곡은 한 10곡 정도 디지털 싱글로 나왔는데 공연을 거의 안 하고 이래서 할 때마다 너무 떨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꾸준히 시작해 보려고 제가 항상 좋아하고 있더니 언플러그드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. 첫 곡은 감사합니다. 아, 네. 괜찮아요란 노래인데 이거는 저희 부모님 아버지 특히 뭐를 위해서 쓴 건데 항상 입버릇처럼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거를 이제 대신 내가 괜찮다고 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노래고요. 네, 그러면 네. 하겠습니다. 말하죠. 아무것도 아닌데 입버릇처럼 나는 그대 말투가 너무나 태연해서 그냥 그런 줄 믿었죠. 나 이제야 알았죠. 그게 아니었던 걸 이제서야 조금만 더 가까이 우렸었다면 그댈 안아줬을 텐데 괜찮다는 그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이제 날 믿고 기대도 되잖아요. 여기 서 있을게요. 그대가 힘이 들 때마다 언제나 올 수 있게 괜찮다는 그
되잖아요. 힘들다 주장거려도 괜찮아요. 여기 서 있을게요. 그대가 슬퍼질 때마다 언제나 울 수 있게. 잠이 안 와서란 노래인데, 이 노래는 되게 오래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잠이 안 와서 쓴 노래고요. 네, 그러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
답이 안 와.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네, 그런 가사로 쓰기도 되고요. 그러면 부를까요? 불러보도록 할게요. 생각 때문에 난 다른 말들 고민해봐도
슬로우라고 했고요. 이제 점점 공연 계속 하면서 더 잘하는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5번 저희 팀 이름을 슬로우 앤 주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시고 그냥 슬로우라고 검색해야 나오니까 다 끝나고 한번 네, 찾아 들어가 주시고 이제 다음 신현님 네, 공연 듣도록 하겠습니다.